안녁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장 차범진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내 센싱 기술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한양대학교 김은주 교수님, 교량 이상거동 감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공단 김은진 차장의 발제 후 토론 시간을 갖고 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2부에서는 교량의 안전성 평가 관련 국내외 기준과 노후교량 연구단의 연구 내용에 대하여 가천대학교 백인열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이어서 이사장님 강평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회 기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물 점검 및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건설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센싱 기술의 신뢰도와 효율성은 아직 연구할 분야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에서 철거 교량을 활용한 조사 및 연구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노후 철거 교량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진정한 신뢰도 기반 교량 안전성 평가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에 약한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 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질문하여 주시고, 이때 소속이나 이름을 남겨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개요 설명을 마치고, 이후 패널 소개 및 진행은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김호경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김은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 초대해주신 이사장님과, 서울시설공단의 관계자 분들, 그리고 센터의 기술혁신센터의 김상호 차장님과 박병호 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센싱 기술의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에 앞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2015년에 받았습니다. 제 박사 주제는 철도 교량에 대해 동적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고 무선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카이스트 내 스마트 IT 융합 시스템 연구단의 연구 조교수로 있었고, 그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를 거쳐 현재는 2019년부터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구조물 안전진단, 동적 상호작용, 화재 등의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소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센싱 기술의 한계와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굉장히 훌륭하신 다양한 부분의 연구진과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어찌 보면 제 연구 라이프 중에 대다수의 기간이 저는 연구 책임이 아니라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 또는 연구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센서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거를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느낀 부분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도대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대학과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여를 하셨고 성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훌륭한 성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제가 수행했던 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석사 연구원이었고 무선 센서 시스템의 라디오 성능에 따른 센서 최적 배치 센서에 탑재된 알고리즘 내 결함 내구성, fault tolerance, 성능 검증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내구성 검증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락아일랜드와 일리노이에 위치한
그 거버먼트 브리지라고 하는 스윙 브리지가 있었는데 그 교량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이때는 유선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선 시스템을 통한 장기 모니터링을 위해 센서 캘리브레이션과 모델링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미국 철도청과 함께 시카고 남쪽에 위치한 캐네디안 내셔널 철도회사 교량을 1년간 모니터링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박사 말기로 과제를 리딩을 하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델을 해석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장기 모니터링 외에도 다양한 단기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유모선 센서를 활용해서 계측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현재는 무인 조사 차량을 개발해서 차량이 주행하며 얻는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을 하고 동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교량을 진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책임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연구 성과나 테크니컬한 내용보다는 다양한 테스트 베드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유모선 센서를의 내구성 그리고 그러한 한계나 이런 경험들을 주제로 몇 가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 급작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구조물을 모니터링하고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모니터링, 다양한 비부착식, 부착식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는 개괄적으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 기반 SHM과 모델 프리 SHM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베이스 SHM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치 모델, FE 모델을 실제 모델, 실제 구조물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도록 설계 당시 상태가 아니라 사용 중에 그 거동을 모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실제 구조물의 외력이라든지 다양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그것을 입력 파라미터로 활용해서 구조물의 거동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모델 프리 SHM입니다. 해당 기술은 수치 모델의 개발 없이 구조물에서 계측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상 데이터와 건전 데이터를 비교하고 물리적 범주 내에서 구조물의 건전도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었지만 독립적으로 된다기보다는 서로 보완되며 접목되며 현재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머신러닝과 최근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과 접목이 되어서 다양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손상, 데미지 자체는 매우 국소적인 위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손상은 점진적으로 구조물이 변화하게 이르기 때문에 센싱 시스템으로 감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센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고가의 그 디테일한 장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정기적인 우리가 흔히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축 비용이 적고 시공이 편리해야 되고 뭐 이러한 통념 가지고 배치된다는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직접적으로 구조물을 관리하시고 연구하시는 유관 기관들과 대학 연구진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다양한 센서에 대해서 한계와 회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크게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인테그리티와 네트워크 서스테이너빌리티 측면에서 각각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데이터 인테그리티에서 데이터 동기화입니다. 흔히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분류가 되는데 이는 무선 센서와 같이 각각 센서의 내부의 시계로 내부 클럭이 존재해서 모든 동작들이 그 클럭에 컨트롤이 된 제어가 되는 상황이거나 GPS나 이런 기본 레퍼런스 타이밍이 있다 하더라도 계측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타이밍이 컨트롤이 제각각 클럭에서 발생하는 제어가 되는 경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선 센서에서도 데이터 에퀴리션 시스템이
하나 이상으로 여러 개로 구성이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글로벌 타임은 존재하나 데이터 동기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리샘플링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진 시그널입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보단 동일 시그널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데이터를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있었던 연구실에서는 현재 동경대학교의 나가야마 교수가 단일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 동기화를 50 마이크로 세컨드 레벨로 이루었고, 저는 스펜서 교수님과 함께 이상 네트워크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무선 시스템에서 50 마이크로 세컨드 레벨로 동기화를 이루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선 센서 알고리즘에 이러한 데이터 동기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동기화의 수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계측 시스템을 통해 정적 데이터를 계측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운동 방편식에서 시간 미분항들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하중과 변이의 상관관계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최대 처짐을 해석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입력되는 하중과 처짐과의 그 상관관계로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동기화의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동적 데이터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제 운동 방정식은 이제 시간 미분항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가속도를 계측을 통해서 그 주파수 응답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고유주기나 고유 형상을 추정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구조물의 그 트랜스퍼 펑션이 주파수 응답이 고유주기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경우, 이러한 고유 주기를 예측하는 데 또는 계측하는 데는 오히려 샘플링 프리퀀스가 계측 속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을 경우는 이 피크점을 정밀하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샘플링 프리퀀스가 높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시간 동기화는 주파수 응답에서 주파수 고유 주기를 찾는 데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모드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드 형상은 주로 이제 댐핑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댐핑이 구조물의 페이스 래그를 발생시키는 형상으로 이제 이매지너리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페이스 래그가 생기게 되는데 계측 데이터를 통해서 모드 형상을 예측할 경우 시간 동기화는 페이스 래그로 오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모드 형상을 정확하게 추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스템 내에서는 시간 동기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고 싶은 토픽들에 대해서도 좋은 데이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센서의 종류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얻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얻는데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노이즈입니다. 계측 데이터에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특히 노이즈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 노이즈나 이제 계측 노이즈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 노이즈는 흔히 우리가 구조물에 대해서 알수 없는,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입력 하중에 대해서 알수 없는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계측 노이즈는 물리적인 현상으로부터 센서를 통해 그리고 수집기를 거쳐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되는 노이즈가 같이 함께 계측이 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이즈는 일부 랜덤하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칼만 필터나 조금 더 어드밴스된 칼만 필터라든지 데이터 코렐레이션을 통해서
줄여질 수는 있으나 노이즈가 함께 계측된 상태에서는 제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이즈를 줄이고 하는 테크니컬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그거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조금 더 노이즈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노이즈를 안고 가야 한다면 어떤 노이즈를 갖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제가 사인 펑션에 임의로 랜덤 노이즈를 넣어서 만든 간단한 시그널입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뭐 1차이지만 이러한 시그널을 받았다고 할 경우 주파수 영역을 비교해 본다면 노이즈가 없는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주파수 응답이 나오게 되지만 노이즈가 포함이 되게 된다면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를 가정할 경우에는 노이즈가 포함이 된 이게 검정색 시그널이 더해진 주파수 영역 응답을 갖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 이 픽트들은 주파수 응답들은 추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노이즈 레벨이 노이즈가 시그널보다 크기 때문에 노이즈 레벨이 시그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되는 것은 노이즈 밑에 묻혀 있는 이러한 주파수 응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돌이나 극한 하중과 같은 임팩트가 놓여져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계측을 하기 할 때에는 이러한 노이즈 레벨 이상으로 보통 입력이 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우리가 그럼으로써 주파수 임팩트 하중 이후에 임팩트 리스폰스를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바람이라든지 이런 시그널이 작은 것으로 인한 주파수 영역의 응답을 보려면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 주변 환경에 의한 노이즈 또는 계측 시스템 내 환경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의미한 데이터보다 큰지 또는 낮은지 레벨이 낮은지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손실입니다. 무선 센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uncertain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불편함이 데이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무선 센서를 구성할 때 사용됐던 지그비라든지 로라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의 경우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거나 통신 범위가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은데 로라 같은 경우는 조금 넓습니다만 데이터 패킷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이러한 한계에 맞추어서 일렬로 구성한다든지 방향성 안테나를 사용한다든지 범위에 맞게 여러 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센서를 놓기보다는 센서가 계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한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국내 많은 연구진들에 의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일례로 오늘 패널로 참석해주시는 중앙대학교 박종훈 교수님의 연구실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요 IoT망을 분석해서 타 통신망 대비 내구성이 좋은 망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전송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한다거나 일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보전하는 노력 또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는 굉장히 꾸준하게 되고 있고, 저 또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차량 주행 중에 데이터가 수집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센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한 예시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락아일랜드 교량 프로젝트를 할 당시에 사실 이 레이아웃이 오래된 레이아웃이긴 하지만 미군 쪽에 있는 데이터라 제가 송부 당시에는 좀 제외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 자체에 유선 변형료계가 굉장히 다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측 시스템을 담당하던 담당자는 이 변형률의 값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에게 이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보정된 변형률 값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먼저 온도 센서들이 다행히 있어서 온도 센서로부터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온도 데이터는 갑작스럽게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동일 값이 몇 시간 동안에 표출이 된다든가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데이터가 홀드, 동일 값이 계속 표출이 된다거나 데이터가 없어서 더미 데이터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캘리브레이션 또는 직사광선을 온도 센서가 받음으로써 온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이러한 리딩 값의 오류 등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선 센서 네트워크, 유선 시스템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재구성을 했고 특히 온도 센서가 그 부재의 온도를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했었던 이제 변형률 값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도의 영향으로 그 평균 값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장기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보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던 그러한 프로젝트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서스테이너빌리티 측면에서 그 전력 문제입니다. 모든 센서는 계측을 위해서 CPU 구동이 필요하고 센서 자체의 전원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유선 데이터의 경우도 클린, 깨끗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무선 센서도 특정 값 이상의 전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형 네트워크를 장기간 구성할 경우 모든 센서가 100% 응답을 하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또는 대형 네트워크의 경우는 일부 일정 비율 이상의 네트워크가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예를 들어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력 배터리의 소모라든지 그런 센서 자체가 소모하는 배터리를 소모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 역치 미만의 그 일정 수준의 진동 이상을 필요 이상 이하의 작은 시그널들을 계속 계측하지 않고 역치 이상의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에만 전체 네트워크를 깨워서 이벤트 기반 설계를 하거나 센서 스스로 이상을 감지해서 너무 오랜 시간 전력이 드레이닝 될 경우는 스스로를 리셋하는 워치독 타이머를 탑재하거나 네트워크 자체도 이상 센서가 발생해서 이상 센서가 감지가 되면 계속 콜을 해서 드레인을 시키거나 모든 네트워크를 스탑시키는 게 아니라 제외를 해서 시스템을 구현해서 네트워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센서 각각이 하나의 단말기 또는 이제 컴퓨터로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를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네트워크를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글로벌 거동을 계측하는데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자명하지만 각각은 특성에 맞게 위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트러스 교량이라고 할 경우 동적 거동을 보기 위해서는 가속도계를 노드 위치에 노드에 가장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이러한 노덜 비헤이비어를 보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라이다나 카메라와 같이 조금 동적인 굉장히 빠른 프리퀀시보다는 최대 처짐이라든지 이러한 변형을 글로벌하게 보기 위해서는 요새는
카메라도 다이나믹 디스플레이먼트를 많이 보기는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센서의 레졸루션과 카메라의 그 픽셀 단위 레졸루션과 최대 구조물의 최대 처짐이 예측되는 값을 비교해서 센서를 위치한다던 하거나 계측 위치를 선정하는 전략이 많이 필요합니다. 라이다가 최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동적인 데이터를 라이더로 획득을 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센서를 위치하는 이런 픽셀 단위로 또는 거리에 의한 것들은 센서의 위치를 유연하게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국소적 응답의 경우 일부 부재 단위를 계측해서 이를 토대로 전체 구조물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트러스 교량의 선형 해석과 같이 몇 개의 부재만으로 몇 개의 부재의 변형률 값을 토대로 그 외에 전체 구조물의 변형률의 해석이나 예측이 가능하다면 가장 계측이 용이한 위치에 응답을 계측하는 게 굉장히 계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의 손상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선형성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발생이 되는 주요 위치를 우선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주기적으로 계측하는 게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개발을 통해 카메라 센서나 이제 레이저 센서를 통해 주요 위치의 균열이나 비선형적 손상을 탐지하는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오늘은 현재 있는 최신 기술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현재 실증 구조물에 대해서 검증 단계로 검증이 이루어진 기술들을 그리고 관련하시는 연구진들께서 통상적으로 느끼시는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편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패널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서 다들 관련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에서 가장 말씀을 드렸 고 싶었던 부분은 모니터링 측면에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직역을 하자면 각각의 교량은 각자 다른 종류의 동물과 같다. 그래서 기초 체온도 다르고 검진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교량을 진단하기 위해서 많은 기준에 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건강검진을 예를 들면 정기검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밀검진을 할 것인지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모니터링과 그 특성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현재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현재 국토교통진흥원 촉진과제에서 실시간 교량 동적고도 예측을 위한 무인주사 차량 기반 비접촉식 안전진단 기술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저희가 주행 차량으로부터 도로 등급을 예측하고 동적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교량의 고유 특성을 실시간으로 추출해서 위험도 분석을 하는 테스트베드와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 차원에서 최근 제안한 선도 연구센터 사업에도 큰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ERC 과제는 도로 시설물 재난 대응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타급형 표준 운영 절차 구축을 위한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다양한 테스트베드와 지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저희가 기존 유지관리 데이터에서 누락된 데이터를 자가 진단하고 필요 데이터를 플랫폼 내에서 요구하거나 다양한 모델과 재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가공함으로써 데이터를 완전도로 높이고
구조물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보수보강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해당 과제는 현재 제안 단계이지만 앞으로 저희 학과와 발전적인 그리고 꾸준한 연구 수행을 위해서 MOU 준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성일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발제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김은진 차장입니다. 저는 과거에 서울시 한강교량 11개소에 8종 300여 개의 센서를 운영하는 한강교량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3년 남짓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실무에서 개척의 한계와 문제점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실무에 꼭 필요한 개척을 해보고자 노력 중이며, 이러한 센싱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진행 중인 교량 이상 거동 감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과 2번 챕터는 교량 이상 거동 감지 시스템을 고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3번과 4번 챕터는 교량 이상 거동 감지 시스템의 세부 내용과 실무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현황입니다. 현재 165개의 다양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165개 시설물 중 교량은 119개소로 다수를 차지하나 특수교가 아닌 일반 교량의 이종 및 법정외가 많은 실정입니다. 공단 업무 초기에 대부분이 일반 교량이므로 특별한 교량 개척의 필요성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감에 따라 일반 교량의 유지 관리도 나름의 고민거리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한 이상 거동 및 관련 손상을 정리해 보면, 설계, 시공 오류나 폭염, 혹한과 같은 유지 관리 환경 변화 등으로 시설물마다 크고 작은 손상이 다양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주로 포장 손상이나 신축 위험부 협착 및 신축 위험 장치 파손 등 그림과 같은 손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부에서는 받침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손상이 문헌조사되었습니다. 그림의 독산 2교는 공단의 대표적인 이상거동 사례입니다. 받침 60개소 중옆 10개소 받침 파손 및 과도한 이동이 발생된 사례입니다. 다행히 정기 점검 시 선제적으로 확인되어서 현재는 보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목교인데, 내진 성능 개선 공사 중 182개소 받침을 편측 교체해 부둥 침하가 발생된 이상 거동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강상판 교량에 200도 가까이 되는 구스 아스팔트를 재포장하다가 신축 위험이 깨지는 등의 이상 거동 이력 등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최근 타기관 관리 교량에서 발생한 사례인데, 횡방향 이상 거동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주나 포항 지진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교량에서 설계나 시공 부실 등으로 다양한 이상 거동과 손상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이상 거동을 포함한 일반 교량의 거동은 대부분 인력 측정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교량 거동의 인력 측정은 대체로 정밀안전 진단 및 정밀안전 점검 용역을 통해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위치로 주로 좌측 사진과 같이 교량 상부에서 신축 장치의 육안을 측정하거나 우측 하단과 같이 교량 받침의 이동량을 측정하게 되며, 해당 교량 내 전개소가 측정 대상입니다. 인력 측정에 의해 취득되는 받침 거동 데이터를 잠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량 내 전개소 받침에 대해 예시와 같이 이름과 위치, 육안을 기입하고, 파란색 창 실측값은 최저 온도나 최고 온도 일대를 고려해 현장에 나가서 연 이후에 측정한 온도와 거동값이 되겠습니다. 붉은 창 거동 분석으로는 측정된 거동값을 이론적인 거동값과 비교해 측정 거동이 이론값 내에 있으면 거동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 및 분석 결과는 교량 유지 관리의 주요 데이터로 분류되어 용역 보고서 등에 매번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의 공유 차원에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력으로 교량 거동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많고 따라서 측정값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앞에서 보신 데이터는 최저 온도일 때 거동과 최고 온도일 때 거동의 임계값을 정확히 얻어야 데이터의 가치가 높은데 연휴의 인력 측정만으로 거동의 임계값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데이터를 30년 모으면 교량의 노후도에 따른 거동 변화를 판단하는 데이터로서의 활용 가치가 부족하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동 계측 시스템이 구축된 특수교는 계측 시스템 데이터가 좀 다르긴 합니다. 해당 센서는 특수교인 한강교량 중 하나에 설치된 신축 변기계이며 측정된 값이 좌측에 있습니다. 인력 측정 데이터의 한계는 일부 해결되나 보시는 자동 계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김은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측 데이터의 정확성 논란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개당 센서의 설치 비용이 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동값은 교축 방향 거동만 측정하므로 교축 직각 방향이나 수직 방향 거동은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이상 거동이 교축 방향이 아닌 부분으로 발생하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측정 데이터는 한계가 많고 특수교량도 아닌 공단에서 관리하는 일반 교량에 개당 500만 원 들여 센서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까? 나름 계측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물어도 당연히 필요 없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동 데이터가 있으면 유지 관리에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붕괴 유발 부재를 계측하는 데이터만큼의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고독한 고민과 추진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2017년에 2년 주기로 2회 남짓 측정되던 거동 데이터의 취득 횟수를 높여보려고 했습니다. 인력 측정의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해보자 해봤는데요. 장기로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별도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BTS라는 장치를 구안하여서 3D 프린터로 세 가지 유형 전자보드 타입과 종이 타입과 그 다음에 스크래치 타입으로 제작해 실내 시험을 거쳐 현장에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상단 우측에 보시는 형태인데요. 그 당시 이제 BTS라고 명명을 하게 된 거는 이슈화됐던 방탄소년단을 모티브로 제가 장명을 하게 됐고요. 교량의 3축을 측정하도록 사실 고안하고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20에서 25만 원 정도로 장치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장치에서는 온도는 계측이 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BTS가 나름 의미 있는 데이터가 취득됨을 확인했기 때문에 디지털 BTS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명명을 해서 DBTS를 추진하게 되었고 유선통신 및 유선전원 기반의 1차 DBTS를 구축해봤습니다. 19년 1차 DBTS의 한계는 유선전원과 유선통신이 아주 문제가 컸습니다. 사실 센서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더 크게 요구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년에는 무선통신 및 배터리 타입의 2차 DBTS를 구축하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봤습니다. RF 플로우는 BTS와 DBTS를 활용한 교량 이상거동 감지 시스템을 추진하는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21년에 BTS 및 DBTS의 장치적인 고도화와 데이터의 검증만 완료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교량별 이상거동 감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날로그 타입의 BTS도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본 장치는 교량의 3축 구동 및 온도 측정이 가능하며 설치비를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과 시립대 등 4개 기관에서 국가 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시스템을 포함하면 현재 저희 공단에서 총 3가지 유형의 DBTS가 구축 및 시범 운영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DBTS는 설치비를 포함해서 개당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BTS 및 DBTS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고 활용해서 이상거동 감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S나 DBTS의 거동 데이터 유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BTS를 가지고 좀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TS 장치를 그림과 같이 받침부 주변에 설치하면 1년을 기준으로 온도에 따라 4가지 유형 데이터가 측정이 예상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가는 선이 있고 붉은색 두꺼운 선이 있는데 파란색 가는 선은 교량의 설계 거동이며 붉은색 두꺼운 선은 실제 거동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설계와 실제 거동량이 같은 경우입니다. 우측은 실제 거동량이 설계 거동량보다 작은 경우이고 좌측 하단은 실제 거동량이 설계 거동량보다 큰 경우 이상거동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이상거동이 발생한 경우의 데이터입니다. 실제 계측 사례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선 구간 교량에 설치된 사례입니다. 직선 형태의 계측값이 그려진 걸 우측 상단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측정값 길이는 교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측정됐고 최초 설치할 때 앞서 제가 전자보드 타입과 스크래치 타입의 그런 타입들이 같이 병행해서 설치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취득해 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교량의 곡률이 이렇게 바뀌는 위치에 설치한 BTS의 계측 결과입니다. 직선 구간에 비해 두꺼운 거동값이 측정됨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두꺼운 형태로 측정됨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곡선 램프기에서 곡선으로 측정된 거동값입니다. 위에 보시는 이런 램프의 끝단 쪽에 본선과 만나는 쪽에 설치한 센서이고 구조를 저도 전공을 했지만 말로만 듣던 곡선교의 거동을 처음으로 눈으로 봐서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상거동 사례인데요. 두목교 21번과 28번의 센서를 설치했었고, 두목교 21번 교각에 설치된 BTS에서 제포장공사로 위에 보이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선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원인을 몰랐었는데, 며칠 뒤에 28번 교각에 제포장공사를 하고 나니까 21번과 동일한 세 가닥의 이제 선이 측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으로 인한 교량 거동 변화였음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설 램프가 생기면서 본교의 거동이 바뀌어진 거동 측정값이 되겠습니다. BTS가 설치된 위치에 계측값이 있는 경우 점검 보고서에 수록을 제안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인력 측정에서 점으로 얻던 데이터를 궤적인 선으로 얻으면서 데이터의 활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계점 확인이 명확히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곡선이나 이상거동을 계측하여 평면 거동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단위 거동 데이터를 측정해서 교량이 노화 따라 거동 변화가 생기거나 이상거동이 생기면 그전 자료와 비교가 가능함을 또 확인하였고, 받침의 초기 세팅 오류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받침의 BTS를 결합하면 받침의 초기 신설 단계부터 거동을 계측하고 초기 세팅 오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침 업체한테 관심이 있느냐고 했는데 받침 업체들은
이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까지는 받침을 설치하고 초기 세팅 문제는 무시해도 상관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하자 문제에 자신들이 휘말릴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새로운 문제거리가 될수 있으니까 주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축 위안부 받침에 설치된 BTS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거동에 부합한 합리적인 신축 장치의 규격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방향 신축 장치, 신축 위험이나 상하 분리 교량 위험 부위의 유지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TS의 경우는 2년마다 정밀 안전 점검 용역사로 당해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을 시키되,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해에는 시설물 담당자가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듬해 용역사에게 전달해주는 형태로 업무 플로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TS의 실무 적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4단계로 적용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BTS와 DBTS를 이용한 이상거동 감지 시스템 및 관리 기준 고도화를 지속하고, 해당 성과를 교량 유지 관리 실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교 등 개척을 시행 중인 유관 기관에 횡단 전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에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 분께서 나오셨는데요. 아마 이 발표하셨던 내용과 관련될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손훈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전체적인 시간이 5분 정도 쓰실 수 있지만 말씀해 주시는 걸한 3분 30초에서 한 4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손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손훈입니다.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서 조금 좀 주의가 좀 산만한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김은주 교수님하고 또 그다음에 김은진 차장님이 그 발표한 거잘 받았고요. 잘 봤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개발 방향하고 맞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센서의 동향을 보면은 기존에 보면은 유선 센서로 시작을 해서 김은주 교수님 말씀하신 무선 센서 이쪽으로 그 경향이 많이 바뀌어 갖고 김은주 교수님께서 무선 센서의 많은 문제점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비접촉 센싱 쪽으로 넘어가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부 좀 김은주 교수님도 보여주셨어요. 뭐 라이다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왜냐하면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무선 센서가 장점도 있지만 사실 또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김은진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사해야 될 때는 너무 많아요. 정말. 거기다가 센서를 다 붙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거를 붙였다고 한들 유선으로 하든 무선으로 하든 케이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유지 관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말씀 안한것 중에서 중요한 게 사실 센서의 내구성. 요즘에 그 토목 구조물은 100년 정도는 가잖아요, 사실은. 그죠? 설계 수명이 100년 정도는 합니다. 근데 유선이든 무선이든 100년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저희가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는 고치면 돼요, 그냥 그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추세가 앞으로는 비접촉 센싱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또 나중에 이제 뭐 백인열 교수님 발표할 때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교량 내구성 검사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거랑 접목된 비접촉 센싱으로 가는 게 추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센서를 안 붙이는 방안이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고 김은진 차장님 현장에서 그 말씀 안 하셨겠지만 엄청 많은 문제를 겪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토목 구조물을 제가 의아한 게, 자, 항공 쪽에서는 센서 내구성만이 아니라 많이 얘기하는 게 검교정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센서를 붙이면은 법적으로 아니 가이드라인이 딱 있어요. 몇 년에 얼마
지나면은 검사를 하게 된다고. 자, 우리 교량에 붙인 가속도계 값을 믿을 수 있는지 누가 알아요? 10년 지나고 스트레인 게이지 값 믿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 일단 검교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비접촉식이고 많은 데를 저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검사해요. 저만이 계측하는 게 아니라 옆에 차도 계측하고 다른 차도 계측하기 때문에 일단 신뢰성, 아까 김은지 교수님이 얘기한 그 계측 지점이 제한된 거,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다음에 에너지 하베스팅, 그다음에 어디다가 센서를 붙여야 되는 토팔러지, 그런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앞으로 많은 연구진 분들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요. 또 그다음에 저는 시설 공단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자, 김은진 차장님이 아까 BTS 엄청 훌륭한 센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시설 공단 말고 다른 데서 쓰일 수 있을까요, 일단? 자, 그러려면은 시설 공단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정말 이런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걸로 가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지 이 기술이 개발되고 다른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는 이와 같이 연구자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바라고 싶은 게 100% 된 기술은 아니지만 좀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화이자 같은 거 모더나 다 미국에 있는 MIT 벤처로 시작했어요. 자, 이번에 쿠팡 상장할 때 한국에서는 다 망한다 그랬어요. 왜냐? 계속 누적 적자액이 몇 조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상장했으면 절대 망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해줬어요. 정말 이런 기술의 수요자분들이 약간 도전 정신을 가지고 100%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조금 잘 적응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져주셔야지 저희 분야가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린 거 양해 말씀드리면서 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흥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종훈 교수님 중앙대학교에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박종훈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제가 좀 몇 가지 좀 코멘트를 좀 나누고 싶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은 예전에 좀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우리 무선 센서를 개발하고 또 이제 10년 전 그 MEMS 센서 처음 떠오르고 무선 센서 나올 때 그 시점에서의 우리 센서 관점은 많이 붙여서 우리 구조물도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센싱이라 해서 구조물도 우리 몸의 신경망처럼 센서를 뭐 엄청 많이 넣어서 우리가 느끼듯이 구조물의 모든 것을 느껴서 손상도 찾고 건조성 관리를 하자 이런 개념이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센서를 많이 어떻게 하면 많이 붙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많은 센서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도 있었고 에너지 하베스팅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10년 전에 우리가 그런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돼 오던 분야가 이제 IoT, 크게 IoT, 그 다음에 이제 센서의 연산 장치의 성능, 그 딥러닝,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발전을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IoT는 특히 그 10년 전에만 해도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직비를 통해서 우리가 센싱을 이제 했는데 그것들은 원래 개발된 게 처음으로 장거리 통신으로 개발되진 않았거든요. 처음에 개발된 거는 우리 홈 네트워크, 우리가 집에 누가 들어왔다거나 TV를 켠다거나 이런 단거리 형태로 처음에 쓰자는 형태로 개발됐기 때문에 손목 구조물을 쓰기는 좀 많이 불안정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IoT 시스템 개발되면서 이제 요즘에 많이 듣던 LTE, 5G 같은 개념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센서들이 예전에는 어떤 자기 모체, 베이스테이션, 중앙의 어떤 통제 시스템으로부터 자기 데이터를 보내고 중앙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다이렉트로 센서가 바로 인터넷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 핸드폰을 교량에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저렴하고 또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능해졌다. 이게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IoT 센싱을 가능하게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센서 설치할 때에도 교량에 센서 설치하면 교량에 꼭 컴퓨터를 한 대씩 놔둬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센서를 데이터를 받고 전송해주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센서 하나가 데이터도 수집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대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네. 태양 그 IoT 센서에 솔라 패널 하나만 달아놓으면 이제 데이터를 뭐 10개, 20개건 다 받아서 한 번에 컴퓨터 없이 바로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고요. 두 번째 IoT의 큰 장점 중에 하나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 딥러닝인데 클라우드로 서버를 올렸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는 생각하는 모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딥러닝도 돌릴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센서 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했을 때 힘들었는데 딥러닝, 인터넷 그 서버 세계에서는 원하는 수많은 수천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CU의 성능까지 향상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센서 하나가 뭐 한두 개 데이터를 예를 들어 많아봐야 세 개 정도 가속도 3축, 온도 이렇게 받는다고 했으면 지금은 가속도 3개, 스트레이트 10개, 11개까지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커패시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들이 이제 예전에 있던 이런 그 뭐 센서 설치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 고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임싱크라든지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센서 기술의 앞으로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김인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상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손흥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비접촉 센싱이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이런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센싱과 IoT를 결합을 했을 때 그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MCU를 하나 사도 그 무슨 센서를 하나 사도 거의 이제 뭐 우리 돈 1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대량 생산되고 그런 규격화가 됐기 때문에 사도 한 20만 원, 30만 원 이내로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MEMS 센서 역시 예전에는 가속도를 좀 못 믿 MEMS 가속도계 소형 가속도계 못 믿었는데 이제는 그 기술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특수비에서 쓰는 90dB 이상의 가속도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무선 센서를 잘 활용해서 가격도 낮추고 또 이런 또 저절 역할을 시켜서 태양광에도 작동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제 우리가 더 넓게 쓰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 진단 알고리즘을 넣어서 언제 손상이 났을지 또 지금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조기에 가서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접촉 센싱 좋고 뭐 그래서 인력이 센서 설치 안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센서를 설치해도 자기 진단 기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교체해서 유지 관리 비용도 아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센싱 기술이 미래가 아닐지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쪽을 좀 법규라든지 어떤 규제를 풀어주셔서 많은 업체들이 정말 이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쪽에 있어서 좀 먼저 선구자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쪽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시간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말씀을 다 못하신 것들이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저희들이 여기서 논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거기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실 수 있거든요. 잘 활용해 주시고요. TMENC 장정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TMENC 장정환입니다. 어떻게 소리 들리시나요? 예. 예. 하여튼 뭐 두 분 전문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에 참석하신 분 두 분도 이제 이런 쪽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런 기술들이 사실 빨리 발전되면 사실 저희같이 대책시스템 구축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은 할 일이 줄어들 수 있는 뭐 별로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일단 저는 일을 하는 업계에 있는 사람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개발했던 센싱 기술의 한계와 극복 방안 부분 김은주 교수님이었던 것은 사실은 센싱 기술이 아니라 무선 센싱 기술에 대한 어떤 한계 부분과 극복 방안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실제적으로 무선 센싱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게 사실은 아까 시간 동결이랑 데이터 로스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선 센싱이 어떤 뭐 비용 절감이나 이런 데서는 좀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계측을 하는 것은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요한 케이블 거래선 다 유선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센서와 이제 무선 통신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센싱은 이제 유선으로 하더라도 하나의 데이터 로깅 시스템을 한다면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에칭 커팅을 통해서 처리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무선으로 보내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현장 따라서는 굳이 뭐 무선의 장점도 있지만 유선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부분들 잘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센서를 많이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요 기관들 같은 뭐 한국도로공사라든지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주요 기관들은 자체 내부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선 센싱을 통해서 그 망에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이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데이터에서는 뭐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계측 시스템은 구축하는 게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실제 계측 시스템들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계측 시스템 성능을 일정 정도 유지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이런 계측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신뢰할 수 있는, 실제 신뢰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주고 분석해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잠시 뭐 손 교수님이 금교정 잠시 이야기했던 것, 좀 이제 현실적인, 실제하고 있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국단대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케이블 거래에서는 이제 지진계를 포함 가속도계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금교정을 이제 수행하고 있음을 좀 이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원진 차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어떤 보면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 보면 실제 노동이 이론치보다 줄어들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론치보다 더 많이 생기기는 어려워요. 이론치보다 줄어든다고 해서 많이 줄어들면 결국 신축단지나 받침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보는 것들은 사실은 온도와 그런 변이의 상관성의 기울기, 이 기울기값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으니까 김원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좀 연구하셔서 한번 이 시스템들 DBTS를 좀 더 개선할 수 했으면 좋겠고요. 똑같이 이런 DBTS를 하더라도 무선 통신을 하면 혹시 서울시 자체의 어떤 보안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차원의 보안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나요? 제가 발표할 내용 아니면 약간 의논을 미리 해서 이런 내용을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교량의 신뢰도 기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대한 소개, 주로 해외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뢰도 기반 하중 저항 계수 평가법을 향후 방향이나 제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노후교량 장수명 연구단에 제가 조그만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관련된 연구하는 내용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개 부분으로 나눠서요. 신뢰도 기반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세계적인 권위자도 계시고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전혀 그 자기 업무에서 본인의 업무에서 신뢰도라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 설명 내용 중에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골라서 여기 포함시켰고요. 국내외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황, 그 다음에 노경영 연구단에서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도 기반 구조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도 설계 기준으로 이제 교량 설계 기준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받아들일 때 국제 건설 시장 개방, 국제 그 표준화 가속 이런 거에서 우리가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럽의 유로 코드, 미국의 강구조 코드, 캐나다 교량 코드, 미국의 교량 코드, 미국의 콘크리트 코드 이런 것들이 전부 하중계수나 저항계수로 설계를 할 때 그 하중계수나 저항계수를 통계 기반, 계측 데이터 분석 기반 해서 연결해서 우리는 이런 계수들을 적용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그 기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그걸 적용을 해서 받아들여서 신뢰도 기반 한계 상태 설계 기준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용어 중에 신뢰도 기반 기준이라는 거하고 한계 상태 기준이라는 거하고가 거의 좀 혼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한계 상태 설계 기준이 예를 들면 영국이나 유럽 코드나 미국의 강구조나 캐나다 교량이나 독일이나 미국의 교량이나 일본 기준들이 한계 상태 설계 기준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Limit State Design Method라고. 그런데 이 중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 확률 기반 또는 신뢰도 분석 기반과 연결시켜서 교량의 뭐 개수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한 기준은 신뢰도 기반 한계 상태 설계 기준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일본 기준처럼 일본의 토목학회 기준처럼 그냥 개수 한계 상태 설계 기준인데 개수를 경험적으로 전문가가 경험적으로 결정해 준 것을 결정론적 기반의 한계 상태 설계 기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준 이외 대부분의 교량들은 신뢰도 기반 캘리브레이션을 한 한계 상태 설계 기준이라서 제가 저 앞으로 말씀드릴 때 한계 상태 설계 기준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신뢰도 기반이라고 기준으로 할 때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ISO 2394라는 그 모 코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신뢰도 기반 그 기준에 대한 작성 원리를 기술하고 있고요. 13822에서는 기존 구조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1394의 기본적인 신뢰도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하는 그런 모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뢰도라는 거나 통계라는 거가 뭐 우리가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결정론적인 방법이나 우리가 하는 프랙티스에서도 이게 다 있었습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콘크리트 공시체를 100개를 만들면 이거 뭐 배합 강도 목표가 330MPa이라고 하면 이걸 압축 강도 실험했을 때 전부 100개가 30.0, 30.0, 30.0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작은 것들도 나올 수 있고 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때 이게 평균값이 30MPa이라고 하면 이 콘크리트의 우리가 설계 기준 강도는 그것보다 작은 값을 쓰잖아요. 뭐 한 뭐 26이나 이렇게 작은 값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강도, 재료의 강도 자체에 공친 강도 자체에 벌써 안전율이 있는 거죠. 그 강도보다 실제는 조금 크니까 얼마나 안전율이 있느냐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되고 강제도 마찬가지죠. 강제도 끊어보면은 다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료의 강도는 어느 정도 작은 값을 우리가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하중도 마찬가지. 활하중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크기가 다 다른데 이 중에 하중은 좀 큰 값을 쓰고 있었죠. 큰 값을 쓰고 있어서 모든 우리가 설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중이나 재료 강도나 치수 이런 것들이 분포를 가지고 있는 값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한계상태 설계 기준에서 이제 안전율 개념은 그런 이제 하중이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구조물의 강도를 과연 얼마나 떨어뜨려서 하중보다 크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경제적인 관점, 안전율의 관점인데 하중 중에 큰 놈이 왔을 때 하필이면 이 구조물의 강도가 작은 놈이 만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파괴 확률이라고 하고 이 과연 이제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는 하중들을 좀 키우고 1.25배나 1.8배로 증가시키고 이 강도는 좀 감소시켜서 이
이렇게 해서 안전율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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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를 이용해서 안전율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저에도 구조물이 더 크도록. 그럼 이 개수들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 분석을 해서 정하자 하는 게 신뢰도 기반 한계상태설계 기준에 이 하중 개수들을 정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하중을 좀 큰 값으로 이렇게 정했을 때 하중 개수를 쳐서 이 정도 크게 만들고 목표를 저항 강도의 작은 값을 썼을 때 요거를 강도 감소시켜서 이 정도 맞춘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이 정도로 크도록 이 두 개를 저항을 이쪽 오쪽 오른쪽으로 좀 떨어뜨리는 거죠. 하중에서부터 떨어뜨리는 거. 이 R에서 Q를 빼면 이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함수, 안전여유함수 또는 한계상태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0보다 작은 이 부분이 이제 파괴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얼마로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기준마다 정해진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을 이제 지수로 나타난 게 이제 신뢰도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신뢰도 지수인데 이 전체의 면적이 1이라고 100%라고 할 때 0보다 작게 되는 확률, 이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전체 안전유의 평균이 피크가 되게 평균이겠죠. 이 평균값이 이 분포의 표준편차, 이 표준편차의 몇 배냐. 즉 분자에는 평균이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여유가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베타는 커지겠죠. 안전율은. 그러니까 안전여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적으로 커질수록 베타는 커지고 지수는 커지고 이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우리의 문제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편차가 작아질 테니까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안전율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고려한 분포의 편차를 고려한 지수가 안전율 지수가 신뢰도 지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숫자는 안 나타냈지만 우리가 계속 쓰고 있었죠. 이 개념은 예를 들어서 고정하중보다는 활하중의 편차가 크다. 그러면 활하중 편차가 크면 안전율이 떨어진다든지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보다는 강재료의 품질이 만약에 더 좋다. 그럼 강재료의 편차는 작으니까 그쪽에는 안전율을 더 세게 안전율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구분해 온 것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서 그거를 실증해서 연결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파괴 확률로 여기 끔찍한 부분의 확률로 나타내는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신뢰도 지수로 나타내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따라서 확률로 요 10의 마이너스 4승 10진법으로 써서 만분의 1의 확률을 쓰고 있고요. 이걸 환산하면 3.7이라는 신뢰도 지수가 나오고 미국은 신뢰도 지수 쪽으로 나타내서 0.5 단위의 3.5로 신뢰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거죠.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 이제 평가 기준, 그 교량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보면 설계에서 아시토 LRFD가 지금 이런 개념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거가 나오기 1998년인가 나왔죠. 이게 미국의 아시토 그 LRFD가 그러고 나서 곧 있다가 평가 기준으로 그때는 LRFR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MBE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도 이제 신뢰도 지수를 그 설계 기준과 상응하게 정해서 개수들을 쓰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미국보다 더 먼저 이걸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교량 코드에서 그리고 교량 코드 설계 기준 안에 14장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설계 기준과 상응하게끔 같은 코드 안에 있으니까 상응하게끔 설계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로 코드는 시작할 때는 신뢰도 기반이 아니었지만 그 내용의 신뢰도 분석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프랙티스가 1번부터 4번까지 레벨로 결정 론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하중 개수, 저항 개수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레벨 4, 5를 신뢰도 기반이라고 언급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쓰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레벨 1과 3을 내용을 보면 파셜 팩터를 쓰고 있고 하중 저항 개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레벨 1은 단순한 해석, 그러니까 구조 해석 단계를 가지고 레벨을 나눴습니다. 단순한 해석이고 2번은 좀 더 본격적인 해석, 비선형 해석도 할 수 있고요. 3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굉장히 좀 그건데 교량마다 그 교량의 활하중을 정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교량마다 그 교량의 재료 강도를 정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 신뢰도 분석 쪽에 가보면 거의 단계가 같습니다.
이게 구조 해석 단계보다도 신뢰도 분석 단계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 교량에 작용하는 활화중을 따로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신뢰도 분석하는 그 교재나 이런 쪽에서 보면 레벨을 이렇게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뢰도 분석의 정도에 따라서 레벨을 정했겠죠. 레벨 1은 디터미니스, 이건 전혀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경험적으로 파셜 팩터를 경험적으로 정해서 우리가 쓰는 거고, 레벨 2는 뭐냐면 여기는 신뢰도 분석을 합니다. 신뢰도 분석을 해서 목표 신뢰도 지수를 만족하는지. 레벨 3에 가면 이제 신뢰도 분석도 굉장히 본격적인 신뢰도 분석을 하고 파괴 확률을 만족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쪽 레벨 2나 레벨 3에서는 코드에서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드에서는 베타만 줍니다. 목표 신뢰도 지수가 이러니까 이것만 맞추도록 해라. 그럼 뭐 파셜 팩터 이런 것도 안 주죠.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정해서 쓰면 되고, 레벨 4에 가면 뭐 거기다가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포함시킨 신뢰도 분석을 하는 이런 단계라고 이렇게 저 문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나 현재 국제적으로 하는 신뢰도 기반 한계 상태 설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 1과 레벨 2 수준입니다. 레벨 1과 2 수준인데 하중 저항 계수, 부분 안정 계수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코드 라이터들이 그 기준 작성자들이 레벨 2를 합니다. 신뢰도 분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중 저항 계수를 끄집어내 줘요. 그걸 보정 캘리브레이션 한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기준에다가 지침에다가 줍니다. 그럼 엔지니어들은 그 파셜 팩터를 쓰면 돼요. 그러면 그 간접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그 계수를 쓰므로써 간접적으로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설계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사실 내용을 알 필요가 없죠. 신뢰도 분석 내용을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 같은 내용인데 이제 유로코드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유로코드에 파셜 팩터를 결국 쓰는데 옛날엔 디터미니스틱한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경험상 이렇게 해보니까 요 계수를 쓰니까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그 계수들을 계속 써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률론적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도 쌓이고, 아까 전반부에 우리 여러 계측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도 막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 경험과 더불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약간의 단순한 폼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신뢰도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파셜 팩터를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냥 엔지니어들은 쓰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풀 프로버벌리스틱이 되겠죠. 여기 가서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 다루는 그 대상에 대해서 통계 특성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 이용해서 확률 분석을 하는. 그래서 뭐 현재로 보면 이제 하중 쪽이 되겠고, 이게 Q가 이제 하중의 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하중을 이제 구조물에 얹어서 구조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마다 사실 불확실성이 있죠. 실제와 우리가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데마다 이제 계수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중의 크기에 대해서 하중 계수를 지정해 줄 수 있고, 구조 해석, 유한 요소 해석하는데 이게 실제랑 같냐, 거기에 대해서 해석 계수를 또 줄 수도 있고, 구조물의 저항 값을 구할 때도 그래요. 이 단면의 휜 강도가 얼마다, 전단 강도가 얼마다, 이 값을 우리가 끄집어낼 때 과연 재료 강도가 실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는 우리가 계산하는 시기, 전단 강도 시기다 아니면 휜 강도 시기다, 이게 실제와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하는 이런 수식의 차이, 이런 부분 부분마다 또는 중요도, 이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다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이다 해서 중요도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하중 쪽에다가 계수를 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저항 쪽에다가도 계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중요도 계수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계수들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저항 계수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유명한 코드들이 유럽 쪽에서는 그 저항 쪽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전부 재료 쪽에다가 한꺼번에 대표로 해서 재료 계수 하나에다가 다 대표해서 넣어서 쓰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그거를 다 부재 쪽에다가 계산할 때 부재 강도 계산하는 식에다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한계상태 설계 기준 JSE에서 만든 거에서는 재료 계수도 쓰고 있고요. 부재 계수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두 군데에서는 한 군데에서 크게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반반씩 나눠서 여기다 쓰고 있어서 결국은 계산해보면 세 개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게끔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숫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있고 유럽에서 쓰는 재료 계수들하고 미국 쪽에서 쓰고 있는 부재 계수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쓰고 있는 조금씩 쓰고 있는 나눠서 쓰고 있는 요 개수들. 요게 이제 제가 요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캐나다가 특이하게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재료계수를 쓰고요. 콘크리트 재료계수, 스틸 재료계수, 그 PSC 텐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강구조에서는 휨 전단 압축에서 부재계수를 써요. 근데 이게 우연히 우리나라 도로교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도 이런 방식입니다. 우연히. 저희가 진짜 이걸 보고 한 게 아니고 그 강구조 팀하고 콘크리트 구조 팀하고 따로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우연히 지금 이거하고 거의 캐나다 기준하고 형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이제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기 만들다 보니까 장수가 너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키 중요한 것들만 제가 찝어내고 뒷부분에 또 연구하는 부분에도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아까 MBA라고 하는 백인열 교수님 대략 한 6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MBE 코드에 보면 여기 결국 설계할 때 LRFD 설계할 때 하중계수들 곱하고 그 다음에 저항계수를 곱하는데 이 평가식은 여기서 하중 이제 활하중만 빼고 고정하중을 이쪽에서 빼고 그 여유를 활하중을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레이팅 팩터가 이제 1이 이상이 돼야지 OK가 되는 건데 이 계수들을 전부 그 한계상태설계법의 그 값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요 저항 강도에다가 앞에다가 컨디션 팩터하고 시스템 팩터를 곱하는데 이것들이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저항 강도를 낮춰버리면 그러면 이 식이 1보다 안 될 확률이 많거든요. 멀쩡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하중 쪽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를 친 다음에 등식의 양변에다가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에다 곱하면 좌측에다 곱하면 이건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활하중 계수를 설계에서는 목표 실내수 3.5라고 쓰고 있는데 평가에서는 2.5로 쓰고 있어요. 2.5로 써서 설계에서 1.75 계수를 1.3으로 낮춰주고 있고 그래서 이걸 오퍼레이팅 레벨이라고 해서 이 정도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써와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어떠냐 뭐 이런 식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계수를 쓰는데 계수를 사용해도 되고 여기서는 직접 통계 특성을 엔지니어가 안다면 특성 통계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레이팅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값도 주고 있습니다. 목표 신뢰도 지수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를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재 조건에 따라서 시스템 조건이나 엘리멘트 조건이나 설계 조건, 인스펙션 조건에 따라서 이걸 택해서 하나를 택하면 내 문제는 3.25의 신뢰도다. 그럼 이걸 택하면 뒤에 가면 거기에 대한 표들이 다 있습니다. 3.25에 대한 신뢰도 지수에는 고정하중에서 1.16, 활하중에서 1.56을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계에서는 1.2나 1.7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낮춰주고 있습니다. 낮춰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표 신뢰도 지수만 주고 여기 이걸 맞출 수 있는 신뢰도 분석을 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한계상태설계법이 평가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는 없어져 있는 기존 도로교설계 기준 이거에 의한 그 설계식을 아까도 말씀드린 레이팅 팩터로 나눈 요식에다가 보존계수를 곱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저는 그 주로 이제 연구단에서는 그 교량의 그 거동, 교량의 저항 강도에 대한 부분, 리지스턴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활하중이 필요해서 그 현장 데이터를 얻어서 윈 데이터를 얻어서 통계 분석해서 그 하중 저항 계수 보정하기 위해서 활하중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단에서 하는 그 실험 데이터를 받아서 저항 쪽 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 저 신뢰도 분석을 해서 신뢰도 지수로 그 안전을 나타내면 좋은 게 설계와 평가를 같이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좀 낮춘다든지 할 때 설계와 평가를 같은 선에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형식별로도 비교할 수 있어요. 도로 교량이냐, 철도 교량이냐, 케이블 교량이냐, 경량 전철이 지나가는 보도 교량 이런 것들도 서로 같은 안전율로 뭐 조금 크게 상대적으로 크게 할 수도 조금 줄게 할 수도 있고 재료도 콘크리트나 강이냐 섬유보강이냐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미국에서는 그 아시토 LRFD가 나오자마자 아시토 LRFR이라는 거기에 상응하는 평가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는 평가법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파트 B로. 독일에서도 하중이 바뀌자마자 곧바로 그 평가 기준이 그 하중에 맞춰서 바꾸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서 미국도 보면 이 퍼미타중이라고 그 우리도 40톤 넘는 것들은 그 허가 차량을 주잖아요. 아니면 분리가 불가능한 기준기 이런 것들을 허가 차량을 따로 두잖아요. 그런 거의 평가는 요 A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시토 LRF A 세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그전 기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고 요게 같은 레벨로 안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중을 정할 때 하중 크기도 있지만 하중 모형도 있지만 충격 개수도 곱해지고 옆 차소에 또 있느냐에 따라 다차로지에서 곱해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평가할 때 이 평가 교량이 차가 진짜 이렇게 얼마나 붙어 다니는지 얼마나 무거운 게 다니는지 옆 차로에 진짜 그런 것들이 같이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몇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설계에서 사용하는 설계 활화중과 이 교량의 활화중의 크기가 과연 같은지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 기준의 활화중은 예를 들어서 55톤짜리가 하나 지나다니든지 50톤짜리가 두 개 붙어서 다닌다든지 이런 거와 맞먹는데 이 교량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차들이 다니는지 아니면 적게 다니면은 활화중 개수를 조금 줄여줄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 기준과 맞춰서 비교하고 있고요. 그래서 ADTT가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많이 다니는 거하고 적게 다니는 차 저 교량을 비교를 해서 그 개수들을 분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형 실험 여기에 이제 재료 강도들을 저희가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부지의 통계 특성을 우리가 산출해보고 그럴 경우에 그게 목표 신뢰도 지수를 맞출 수 있는지 사용 한계 상태의 기존 현재 한계 상태 설계 기준과 기존의 설계 기준의 DV24하고 평가를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보수 보강의 효과가 있는지도 평가법에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런 강도와 응력에 대해서 평가 식이 있는데 이게 한계 상태 설계법에서는 그게 강도 한계 상태, 사용 한계 상태니까 개수만 좀 바뀌고 하중만 좀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연구단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받아서 요 하중 저항 개수를 보정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 네 분이 오늘 저 패널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장철원 교수님, 그리고 송준호 교수님, 이재용 교수님, 그리고 이채규 대표님 순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철원 교수님. 예, 제 말씀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저희 나라에서 그 공용주기인 노후교량이라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평가 방법이 90년도 이전에는 허용력 방법으로 쭉 진행되어다가 하중계수 시계 기반한 강도설계법이죠. 강도설계법 방법으로 평가가 도입된 게 90년 전후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설안전공단이 생기기 이전에 주로 대학계에서 수행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 한계상태설계법 백인열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한계상태설계법 기반으로 하는 공용교량 평가법이 그 평가는 기술자의 사람의 오차, 평가 결과가 내화력이 얼마다라고 평가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오차가 가장 적은 객관적인 방법이 이제 한계상태 기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설계 기준에서는 그 교량사업단에서 그 설계에 필요한 목표 신뢰성 지수를 정하고 그거에 맞는 하중계수, 저항계수 뭐 이런 거를 다 정해서 이제 실무에서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용주기인 교량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백인열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도 있었지만 그 평가, 내화력을 평가할 때 목표 신뢰성 지수는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기준에서 하는 목표 신뢰성 지수보다는 낮은 수준에서의 그거에 맞는 하중 개수나 필요한 개수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목표 신뢰도 지수를 얼마로 할 거냐 그게 이제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고용 중인 교량의 상태의 측정 데이터나 그 손상도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돼서 반영돼서 목표 신뢰성 지수를 정하고 그거에 맞는 새로운 하중 개수 평가에 필요한 하중 개수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활하중 개수도 예를 들어서 그 교량 형식별로 그 하중 개수를 똑같이 할 거냐
틀리게 할 거냐, 테이블화 시킬 거냐, 그 다음에 평가 대상 교량에 그 지역의 트럭 통행량에 큰 차이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이블화돼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설안전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몫인지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몫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이제 설계에서처럼 평가에서도 완전한 평가 그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반 백인열 교수님 발표에서도 또 얘기하셨지만 일반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평가를 수행해야 되는데, 신뢰도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도 정확하게 큰 오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뢰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이해하면 일반 그 실무 엔지니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테이블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가하는 교량의 상태에 따라서 하중계수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냐, 뭐 저항계수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아주 심플하게 테이블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군가 시설안전공단인지 어디가 주도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평가 결과가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그 교량 내화력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는 사람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면서 누가 평가를 해도 어떠한 범위 때에 합리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평가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철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송준우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송준호 교수입니다. 저는 구조 신뢰성 분야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이제 현안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패널 분들께서 또 경험도 많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오픈 이노베이션의 정신을 좀 살려서 좀 미래에 좀 구현되었으면 하는 기술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어떤 이런 기술들이 구현이 되려면 사실 백인열 교수님 포함한 많은 연구진들께서 이제 국제적 수준으로 이렇게 연구해 오신 그 성과들 위에서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뢰성이라는 것이 좀 설계 때 혹은 뭐 평가를 할 때 일회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업데이팅 되는 개념으로 미래에는 결국 이렇게 지나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그 필요성은 우리가 이제 설계 시에 가정했던 값들이 사실은 좀 불확실하거나 또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또 구조물의 어떤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값들이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변화할 수 있고 또 갑자기 또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기술을 구현했을 때의 혜택은 유지보수에 관련된 어떤 예산을 투입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항시 좀 상시 제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되겠고, 또한 선제적으로 좀 유지관리를 또 계획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계획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 있는데 연구를 수행하면서 좀 생각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에서도 센서 데이터 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취득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또 취득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그리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점검을 나갔을 때의 결과들도 나갔을 때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냥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정보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유지관리 과정 속에서 취득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정보들이 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DB화하는 것이 첫 번째 필수 요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필수 요건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공학적인 모델인데 그것이 이제 구조공학 쪽에서는 뭐 유한요소 해석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노화라는 것이 이제 과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노후화 관련 모델도 있겠고요. 또 차량 하중이 이제 어떻게 생애 주기 동안에 이 교량이나 시설물들 사용하는지 관련된 하중 모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단순히 어떤 설계나 해석할 때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는 중에도 이 모델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쪽으로 확대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항상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서해대교 사건 이후에도 그 모델을 굉장히 빨리 찾아냈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런 데이터와 모델이 이제 동기화를 항상 계속 동기화될 수 있는 어시뮬레이션 될 수 있는 플랫폼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이 되어서 이것이 제도화 결합이 될 때 다른 분야에서 얘기하는 어떤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이 우리 분야에서도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준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남대학교 이재훈 교수님 이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요. 일단은 당초 예정됐던 맥시멈 5분 생각하시고 예. 정말로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플러스. 예, 저는 예, 그 신뢰도 기반 성능 평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막 말씀드리면 일단 방법론은 오케이죠. 방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은 연구가 돼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실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에 관련된 데이터가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아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중에 대해서는 우리 경희대 황희승 교수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KL510 하중에 대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하중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저항에 대해서는 이제 불명확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강도는 아직 만들지 않은 구조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일단 가정을 하는 거죠. 얼마 이상의 강도를 재료 강도를 갖는 재료를 쓰자 이렇게 선정을 하고 가정하는 한 상태에서 종이 위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강도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만들고 났어요. 그럼 만들고 나서 사용하면은 그럼 이게 재료 강도가 얼마냐? 이 재료 강도를 평가에 사용하는 거를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구조물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면 뭐 휴미테머 때리고 뭐 불확실하지만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좀 낮은 강도를 평가에 사용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강도가 잘 나왔다. 그럼 설계 기준 강도를 써라. 아 이게 웬 앞뒤 안 맞는 얘기인지 저는 굉장히 그게 의아합니다. 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하면은 있는 그대로 이 성능을 예측하는 일을 하고자 하면서 왜 가정한 값을 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주로 뭐 내진 쪽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교량 내진 설계하는 거를 좀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양반들 내진 설계할 때 이제 변이 기반 내진 설계를 하는데 칼트란스나 이런 데서 많이 유도를 해서 거기서 쓰는 재료 강도를 보면 expected strength라는 걸 써요.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의 1.3배를 씁니다. 설계에. 그리고 철근은 대강 한 1.13배 FY를 써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강도를 쓰겠다는 게 캘리포니아 쪽의 내진 설계의 그 기본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철근도 땡겨보면 400짜리 철근 땡기면 460, 480 뭐 부지 그렇게 세게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강도를 무시하고 기준 강도를 쓴다는 거는 이제 전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까 정철원 교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물은 목표 신뢰성을 낮추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목표 신뢰성을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재료 강도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실제 적용하기 어렵고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교량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백인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많은 의미를 두긴 하지만 지금 뭐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항에 대한 통계 자료를 취득하고 계시는 게 있는 교량을 잘라서 실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보고가 이렇게 쭉 있으면 쫙 잘라요. 그래가지고 잘라서 실험하면 그건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실제 구조물에서 맨 왼쪽 보하고 두 번째 보의 하중이 얼마나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한데 그 잘라서 실험을 해놓고 실제 교량하고 같다고 뭐 말할 수가 있겠나? 그런 의미에서 그 부재 저항 성능에 대한 통계 자료에 대한 그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그래야 방법론으로는 훌륭하게 다 마련된 신뢰도 기반 성능 평가가 실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콘크리트 분야에서 재료 개수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저희들 생각에는 합성 구조에는 재료 개수를 쓰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구조는 스틸만 있으니까 멤버 스트렝스 리덕션 팩터 개념으로 리지스 팩터를 써도 좋은데 합성 구조는 재료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는 우리는 0.65를 쓰고 강은 철근은 0.9를 쓰는데 이걸 합성을 해서 강도 해석을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콘크리트 분야에서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콘크리트의 재료 개수를 0.65를 쓴다는 의미는 이 구조물을 콘크리트를 한 100년 쓰는 동안에 최소한도 아주 상황이 나빠져서 강도가 낮아져도 0.65 FCK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새로운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통계 자료를 해보면 전부 FCK보다 큰데 어떻게 0.65라는 이런 값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강도가 저항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본 폭넓은 평가 그 결과지 그에 대한 선택이지 단순한 통계 자료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원래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설공단 쪽에서도 조금 더 시간을 더 쓸 수 있으면 논의를 더 진행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의 이채규 대표님 준비하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채규입니다. 목이 좀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보면은 해외에서 설계기 그 신뢰성 기반으로 했던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이 신뢰성 기반 공부했던 게 벌써 한 5-6년 전이어가지고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그 보니까 철도교회에서도 한계상태 설계법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초안이 나왔다 그 얘기를 들었고요. 도로교는 지금부터 한계상태 설계법을 거의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신뢰성 기반으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야 된다 이 말들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아마 2015년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그 신뢰성 기반으로 한 그 안전성 평가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그때 내렸던 결론은 허용의 설계법하고 강도 설계법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그 기법으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한 설계한 시설물은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평가를 하자 그렇게 했던 걸로 이야기 저 자문회의 때 결론을 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5년도 그 연구한 이후로 한계상태 설계법에 대한 즉 신뢰성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이후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반 그 데이터 축적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0년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FMS에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 데이터를 어디다 쓰고 있느냐, 활용 가능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 쓰고 있는 상태고 또 그 2000년 초반 같은 경우에 석박사 논문에서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능 지수에 그 성능 지수를 반영하는 그런 평가 기법들을 몇몇 논문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들조차도 다 죽어버렸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지금 이제 제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노규랑 장수미 연구단에서 발표하신 내용 보시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개발된 것은 활화중 계통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 진단업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은 상태평가입니다. 즉 외관조사와 재료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태평가입니다. 그 상태평가를 가지고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둘 중에 최악 조건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안전등급을 결정을 하는데 이 상태평가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노 그 연구단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아직까지 그쪽 개념보다는 활화중 개념에서 많이 접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 기반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더 이제 다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95년도 시설물 안전법을 만들어지고 나서 안전의식은 되게 많이 고취되어 있지만은 그 지금까지 조사했던 그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작년에 그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 사업 기획팀에 들어갔어요. 그 토탈케어 시스템이라고 했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그 기반시설물은 이렇게 관리합시다 그런 연구 그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획 쪽에서도 결국은 그 어떤 식이냐 그러면 전부 다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분석하는 기법을 반영을 하자 이제 이런 쪽에다가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저는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앞으로 이 신뢰도 기반으로 해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좀 노후결항 사업단에서 장수명 사업단에서 좀 제시해 주셔가지고 국가에서도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전진단하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게요. 모든 건 딱 틀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 틀을 조금만 벗어나도 진단업계는 벌점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평가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도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관리 주체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계상태 설계법을 보시면은 차중 개수라든가 혹은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요용력이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어느 정도 반영할 수도 있고 관리 주체도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너무 복잡하면은 도저히 그건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5시가 좀 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들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주 바쁘신 분께서는 먼저 이렇게 자리를 정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논의 시간은 저희들 조금 더 갖고 이 내용들을 토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도 이쪽 분야로 박사학위를 연구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이사장님 뭐 패널로 오늘 이렇게 올라오진 않았지만 들어보시고 좀 같이 논의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잠시 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뭐 여러 대가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뭐 좀 자료를 그 지금 발표하신 자료를 제가 거꾸로 좀 공유를 해놓고 네, 설명을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지금 사실 저는 이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워낙에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동안에 좀 몰랐던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근데 많이 배웠는데 제가 이제 여기 지금 8쪽에 있는 거 중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레벨 1에서부터 3까지 얘기가 있고요. 이게 있고 레벨 4하고 레벨 5가 삭제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2001년도서부터 2004년도까지 학위를 했는데요. 요거 레벨 5로 평가하는 기법을 이제 논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레벨 5라는 건 이제 풀 버전이죠. 완전히 풀 버전이라 가지고 이 앞에서 지금 오늘 보고를 이렇게 설명을 받은 것은 이제 하중 쪽에 대해서인데 제가 그때 논문 썼던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지. 리지스턴스하고 이 하중 로드 이펙트 두 개를 다 통계적 기법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신뢰도 지수를 이제 따지는 건데 이 레벨 5에 대한 평가죠. 이거는 이제 하중 계수라든지 뭐 강도 계수를 빼고 완전히 본 구조물 자체를 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아까 여기 있는 요 지금 요거 보면은 평균값하고 예를 들어서 교량 슬래브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 두께에도 시공 오차가 있으니까 그게 표준 편차랑 평균값이랑 이런 것 갖다가 조사를 해서 강도 쪽에서도 이제 이 리지스턴스 쪽에서도 통계 기법을 써가지고 중요한 변수들을 이제 민감도 조사를 해가지고 중요한 변수를 골라낸 다음에 두 개를 다 로드 이펙트까지 전부 다 통계적 기법을 써서 이 신뢰도 지수를 빼서 이게 최소 기준이랑 타겟 그 신뢰도 지수랑 이제 놓고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거 레벨 5로 평가를 하는데 교량하다 평가하는데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 게 제 기억에 한 100여 번 이상을 돌려야 돼요. 그때 당시 하나 깨는데 하루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 정도 하나 파괴 확률 하나 구하는데 한 100일 이상 소요가 되는 평가 방법이라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그런 연구 몇 번 나온 다음에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이게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서 남기를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만 쓸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이 연구가 된 건 뭐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영국에서 교량 평가를 해보고 교량 보수 보강을 해보고 철거를 해보니까 결정론적 방법이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보수 보강을 하고 철거를 하면 모든 교량을 다 과도하게 보수 보강하고 철거를 하는 꼴이 된다. 이래서 이제 이런 평가 방법이 검토가 됐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한번 좀 이 연구하는 거를 저희 공단에서 한번 좀 보고를 받고 싶다, 설명을 듣고 싶다, 이렇게 오픈랩에서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는 저희가 개봉고가를 지금 서울시에서 철거하는 거를 일부 인수해서 저희가 이제 그 PSC 연구하는 데 좀 쓰기로 했는데 현장 나가서 저희 직원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 멀쩡한 거로 철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외부 타격
텐던을 보수를 한 게, 아니, 보강을 한 게 있는데 이것도 할 필요가 있었느냐? 내부 텐던이 워낙 깨끗하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우리도 이제 신뢰도 기반 평가를 슬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좀 설명을 좀 듣자고 그랬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보면은 데이터들의 레지스턴스든지 로드 이펙터든지 저희한테 이 미오값하고 편차 시그마 값을 갖다 저희가 많이 축적을 시켜놔야 이런 평가든 저런 평가든 할 수가 있는데 철거된 요량을 저희가 지금 단순히 PSC 뭐 상태만 조사를 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좀 너무 아까워서 가능하다면 철거된 교량이든지 시공된 교량이든지 이 값을 누가 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축적을 해보자. 그래야 이 제도를 실행을 하더라도 좀 충분한 데이터로 좀 유용한 데이터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라도 좀 이거는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얘기도 했었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이 레벨 5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쭉 들어보니까 이 레벨 제가 했던 레벨 5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너무 비실용적인 좀 측면이 있어서 그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간 결정론적 비슷하게 이 지금 하중 계수를 갖다 바꿔서 하는 그러니까 신뢰도 지수를 갖다 두고서 하중 계수를 역으로 산출해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하나 궁금한 거는 저 하중 값을 저 트럭 값을 교량마다 그럼 계속 다 1년씩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영국에서 교수님이 저한테 영국 다리 제가 모델로 썼던 다리의 하중을 트럭을 통계를 내서 그것도 한번 좀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홍콩에 있었던 자료를 갖다 대신 썼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어떤 신뢰도 평가를 한다고 해서 하중값을 갖다가 1년 동안 우리가 만약 조사를 해야 된다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게 하중도 이제 데이터를 갖다 계속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라면은 이번에 그런 방향을 잘 잡으면 저희가 내부 순환도로라든지 평상시에 교통량 조사할 때 어떤 일정한 그 지침을 주면 이 통계도 저희가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구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좀 같이 좀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랑 저희 공단에서 이게 리지스턴스에 대한 데이터든지 교통에 대한 데이터든지 같이 힘을 합치면 좀 유용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챙겨주면 좋은데 사실 데이터라든지 아주 실무적인 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는 중앙이랑 지방이랑 학계랑 민간이랑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좀 같이 해좀 방향을 좀 잡아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인사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뭐 짧게 한 3분 정도씩 시간을 더 드려서 의견을 추가로 듣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하중 쪽에 대해서는 백인열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하중을 모든 교량마다 이제 다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고 또 송준호 교수님께서는 마침 가상 위임에 대한 그런 저 확률론적 방법론에 대해서 최근까지 연구를 하셨으니까 잠시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이재훈 교수님께서는 일테면 강도 저하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디자인 강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앞으로 축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자료들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백인열 교수님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하중, 활하중.
하나 좀 그러니까 교량마다 다 저 예,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 모델을. 예. 그 보통 그 활화중 하시는 분들이 그 2주 데이터, 2 weeks 데이터를 제대로 받으면 그걸 가지고 엑스트라폴레이션 해서 몇 년짜리 몇 년짜리를 이걸 통계적으로 추정하더라고요. 근데 2주 저희는 보통 한 달 합니다. 한 달을 해서 그 중에 2주 깔끔한 걸 이제 끄집어내서 한 두 세트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기 대표 고교량 지나가는 대표 차량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활화중 쪽이 이제 덩치가 커서 그걸 팍팍 바꿀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저 연구단에서는 저항 쪽으로 합니다. 저 혼자만 활화중 요만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연구진들이 다 그 저항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실험 데이터만 받아서 그거를 제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사장님 말씀하고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그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된 교량이고 그랬는데 그 재료들을 끄집어내서 내부에 있는 텐돈이나 이런 걸 끄집어서 재료 실험한 걸 보면 거의 새 것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봐서는 그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강도 감소 개수를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아직은 저는 발견을 못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미국의 그 MB 그 책자에도 보면 뒤에 예제집들이 쫙 교량마다 있는데 열몇 개가 있는데 그 모든 교량의 일단 저항 강도는 설계와 똑같은 개수를 그냥 써서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안 시키고 그래서 그런 예들도 있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저항 데이터들도 받아서 설계할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 강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다른 연구진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백인열 교수님. 저는 이 신뢰도 기반 설계 기준에도 참여를 좀 했고 지금 평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시각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데 설계 때 우리가 다루는 신뢰도하고 평가 때 다루는 신뢰도 그러다 보면 이제 교량 저 하중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좀 이제 충분하게 잡으려고 하게 되잖아요. 100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송준호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윈 데이터는 불과 이제 몇 군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는 어디에서 특정 데이터를 한 2주나 한 달 잡을 수도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100년의 하중을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하셨던 걸 좀 잠깐만 논의를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아서 뭐 외람되지만 논문을 저희 채팅창 통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글로벌 케이블 교량 연구단의 연구의 일환으로 좀 저희가 그 교량의 그 케이블 교량의 그 운영 사용 기간 동안에 하중이 최대 하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측하는 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용했던 윈 데이터는 이제 세 곳 김천 외관 선산에 1년 동안 계측한 윈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량마다의 특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각 교량별로는 그 하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팩터들의 뭐 통계적인 특성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우리 교통의 환경이나 특성들, 차량의 특성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이 나타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스위치 돌리듯이 바꿔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원하는 기간 동안에 가상의 차량을 컴퓨터가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세 지역의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밀도가 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축적해서 그 여러 인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 정확해진다면 다양한 어떤 위치들에서도 우리가 팩터 값만 바꿔가면서 그 교량에 맞는 맞춤형 차량 하중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조금 더 실용성을 이제 확보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 차량 통행 특성을 파악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긴 시간 윈을 잡은 것처럼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길이 좀 잘 열리게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하면서 저희들이 케이블 교량 신뢰도 설계를 하기 위한 하중 조합을 할 때,
예를 들어 풍화 중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상당히 이제 방대하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실제 교량의 신뢰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근데 풍화 중에 영향 미친 게 교량의 주탑 하부 PM 상관도 상에서의 안전도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PM 상관도 상에서의 신뢰도 해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방법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분석을 해서 실제 교량의 신뢰도 지수 베타 값이 5.0, 6.0 이 정도 이르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콘크리트의 강도 부분에 있어서 이 베리에이션, 그리고 실제로 실제 교량에서의 그런 것들의 특성치인데, 이재훈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이 부재의 강도 평가하는 모델은 어떤 모델을 쓰나 비슷해요. 예를 들면 뭐 휜강도 해석하는 걸 ACI 모델로 하나, 유로코드 모델로 하나, 공층강도 해석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모델의 변동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재료 차원에서 보면 콘크리트 재료하고 강제인데, 이 합성 구조에서, 콘크리트 구조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철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콘크리트 휜강도 계산할 때 콘크리트 압축강도 뭐 20메가파스칼하고 60메가파스칼짜리인데 철근은 똑같이 400짜리 똑같이 들어갔다. 계산해보면 별 차이 안 나요. 물론 기둥에서는 PM상간도 계산해보면 위쪽 충격 높은 데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서 강도를 지배하는 거는 철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크리트는 철근이 힘을 잘 사용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도 꽤 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전진단을 하든 성능평가를 할 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비파괴 실험할 때 하고 나면은 뭐 굉장히 편차가 크고 그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슈미트에 뭐 때리고 해서 대강 이쯤 된다라고 해도 큰 차이 없고요. 다만 철근이 어려운 거죠. 안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깨가지고 안에 철근 끊어다가 실험할 수도 없고,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책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진짜 기본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에 좀 더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기원에서 하시는 연구가 뭐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많지만 너무 유행에 따라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축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하다 보니까 철근에 대한 연구를 한 15년째 하게 됐는데, 건기원에서 이제 철근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제목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 제목에 녹색 철근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그게 또 괜찮았는데 뭐 잘 안 됐어요. 그러더니 면전 지나서 새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창조 철근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또 그러다가 또 뭐 한참 지나니까 이제 스마트 철근 하자고 그러고, 내용은 똑같은데 계속 그 이 카본만 바뀌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실제 데이터를 얻는 일인데, 우리나라 철근이 한 2000년도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는 그 이 화학성분 제조 방식으로 철근을 제조하다가 2000년 넘어오면서 템프코어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도에 대한 이 편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그때그때 그런 국책연구소에서 올해 나오는 철근들의 그 통계 자료는 어떻다, 그런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했었더라면, 그렇다면 지금쯤 와서 대충 뭐 한 몇 년도에 시공된 교량의 철근은 대강 항복 강도가 뭐 어느 정도 높다, 이런 자료가 축적이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사용해서 실제 재료 강도를 사용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철원 교수님께서 뭐 목표 신뢰도를 바꾸고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이 실제 재료 강도를 쓰다 보면은 아까 뭐 여러 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멀쩡한 교량을 이제 부시고 다시 짓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재료 강도가 그 정도로 높은 거에 들어갔으면 그거를 실제로 평가를 하면 강도가 높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뭐 내화력 높게 나오니 부실 필요 없는 일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 축적을 그동안 못했다는 게 저희들이 뭐 다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맨날 늦었지만 이제라도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국제연구소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애를 많이 써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좀 말씀 좀. 네. 예예 이사장님. 그래서 교수님 지금 우리 이재용 교수님 말씀에 좀 더해서 제가 이 논문 쓸 때 보면 이제 레지스턴스 쪽에서는 그 이제 변수가 많을수록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 양이 많아져서 변수를 줄이는데 그 민감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영향이 이제 큰 그 항목들만 이제 변수로 쓰게 되는데 한 3개 정도까지 줄여서 돌렸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재료 자체, 제가 볼 때는 재료 자체 뭐 철근의 강도라든지 콘크리트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좀 얻고자 하는 거는 이제 콘크리트 교량 같은 경우라든지 뭐 PSC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공 오차라고 할까요? 규격의 오차. 시공할 때 평가에서는 시공 오차라든지 백은 간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백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공 오차도 통계가 좀 잡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보다도 더 우리 내화력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과거에 감리가 철저하지 않았을 때 그때 시공된 것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게 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평가할 때 좀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교량 형태별로 아니 교량 시기별로 또 교량 유형별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좀 축적을 해보자. 어떤 데이터를 축적할 건지를 그 민감도 분석을 좀 해서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거하는 교량들 또 저희가 점검 다니는 교량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하면 나중에 지금 오늘 제시했던 방법이든지 나중에 좀 더 기술이 발전돼서 저 레벨 5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용이 될 때 우리가 좀 이 데이터를 좀 아주 좋은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번에 철거하는 교량에서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저희가 좀 제안을 했던 건데요. 국책연구소에서 해주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저희 이제 끝선에 있는 공단에서부터라도 하여간 좀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오늘 백인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이 실무자들은 사실은 신뢰도라는 걸 그렇게 크게 모르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아주 이제 크리티컬한 경우가 걸리는 교량 아까 예외라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실제 신뢰도도 계산해보고 다니는 차량의 수준에 의해서 현재 예상되는 신뢰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좀 모든 방법론들이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실무자가 쓸 수 있는 보다 조금 러프하지만 그런 툴이 있고 어느 하나는 매우 스페시픽하지만 최근의 트렌드까지 반영해서 진짜 베타를 주고 그 값을 우리가 그 정도면 푸실 건가 말 건가 하는 디시전 메이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에 같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선진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있고 또 시설공단 같이 교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 미래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으신 분은 신청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이 거의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라도 채팅방 같은 거는 늘 오픈돼 있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얘기,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주최를 하고 계신 시설공단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참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여러 가지들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일환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라도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든 들어오셔서 채팅방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 또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2부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 모든 토론 시간을 마치고 끝으로 우리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님 강평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라는 표현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신뢰성은 어떻게 이제 논문을 그쪽으로 쓰게 됐으면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들었고요. 특히 앞에 부분에서 그 우리 한양대에서 발표를 해주신 센싱 문제도 사실은 20여 년 전에 저희가 센싱을 처음 시도를 했을 때 올림픽 대기에서 센싱을 했었는데 한 5년 하다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가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온도 보정을 못해서 없앴습니다. 아까 이제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계속 그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민간업체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국내에서 온도 보정을 해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거에서 학계에서는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실무 발표에서는 처음 들어서 상당히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고요. 이 센싱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그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진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아서 아마 그거 갖고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저희가 하고자 할 텐데요. 상당히 인상 깊은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오늘 그 부시장한테 사실 보고를 한 거를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R&D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형태를 갖다 대체로 보면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국가든지 서울시든지 저희든지 그 제안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저희 공단이 지금 앞장서서 어떤 거를 좀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저희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게 실무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걸 먼저 다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니즈를 공개를 하고 그 니즈에 맞는 CG들, 그 기술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있는 게 제시가 되면 그거를 저희가 엮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연구가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손흥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써주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팔로우까지 저희가 같이 개척해주는 방향까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술혁신센터에서 그거를 이제 지금 오늘 부시장한테도 보고를 했고 저희가 앞으로 좀 이제 샘플링해서 시작을 할 텐데 한 그 저희 노력하고 또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학계 외에도 민간 분야의 여러 전문가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한 기술 발전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총 108분 명께서 이제 2차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센싱 기술과 진정한 신뢰도 기반의 교량 안전성 평가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장시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 주신 우리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 김호경 교수님과 여러 패널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월 말에는 외부 텐던 교량별 파단 시나리오 구축 성과라는 주제로 제3차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차 오픈 이노베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